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들 정치나 지금 대한민국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요일에 여기까지 오신 걸 보면. 그래서 이제 저도 간단하게 그냥 이제 말씀을 주저없이 드리자면,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제가 이때까지 태어나서, 참, 이렇게 나라 걱정을 이렇게 해본 적이 없다. 내가 솔직히 말씀드린 제가 정치를 했지만, 시작을 했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나라 걱정을 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 네, 저는, 아니, 사실, 국회의원이라는 게 평온한 대한민국에서, 하나의 이제 일종의, 정치적 전문가로서 논쟁도 하고, 또 입법 활동도 하고, 그렇게 좀 평범하게 그렇게 정치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상황들이 너무 이상하게 자꾸 흘러가니까, 제가 이렇게 또좀 약간 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 시작할 때도 좀겁 없이 시작을 했고,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저는 항상 제가 탈당할 때도 얘기했지만, 내가 단 하루를 정치하더라도, 나는 내 양심이 시키는 대로 나는 발언을 하겠다.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 난 탈당하겠다. 이렇게 하고 탈당을 했는데요. 지금도 똑같은 심정으로 정치를 하고 있고, 그냥 항상 국민들이, 저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변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치, 헌법이죠. 그죠?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 그리고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있다. 그래서 그것이 허락되는 한 나는 그 얘기를 계속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국민들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나안 하겠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요, 지금. 저는 사실 정치를 시작할 때, 그렇게 이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투철하게 막 생각하고, 아, 대한민국 이렇게 막 좌우로 갈라져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좌파들이 막 이상한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국회에 들어와 있는 소위 그 기성정당들이 실제로 혁명을 꿈꾸는 좌파가 있고, 그런 건전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직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지금 세상에 무슨 간첩이 있어?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운동권도 옛날에 그러고 말았던 거지. 그 사람들 지금은 다 헌법도 지키고 다 그러려고 국회의원 된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만나보면 그렇죠. 그런데 제가 민주당에 있으면서 쭉 지켜보니까 거기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그 소위 말해서, 운동권 사상이 깊게 배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대한민국 역사부터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더라. 대화를 할 때마다 이상하더라. 처음에는, 저 사람 또라이인가? 아이, 그게 아니지. 논쟁을 벌이다가, 그 다음에, 자꾸 들으면, 확신범이잖아요. 그죠? 그죠? 뭐냐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으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정말 어렵게 살다가 2차 대전 이후에 독립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어쨌든 간에 미국 한미동맹과 함께 여기에 자유민주주의라는 건국 이념을 가지고, 그래서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건국을 했고, 그 대한민국 나라를 건국하는 과정에서 전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념적인 그 갈등들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그 갈등 와중에서 신탁 문제들도 나왔었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공산화가 되는 한이 있어도 민족이 통일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일부 의견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걸다 물리치고 38선 이남으로 그 흐름을 차단하고, 그래서 그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건국 이념을 확고히 하면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건국 이념 아래서 지금까지 잘 지켜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통일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였으면 좋았겠지만 너무나 이것이 참 천만 다행이다. 그리고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난 게 천만 다행이다. 만약에 혹시라도 그때 잘못돼가지고 이상하게 그 흐름이 다 공산화되는 흐름이었으니까 러시아랑 저기 소련이랑 그죠? 중국이랑 다 공산화되는 흐름이었잖아요. 그게 이렇게 내려와서 38선에서 멈추지 않고 그 38선에서 차단하지 못하고 그냥 무방비로 있었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됐을까? 그럼 나도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끔찍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이런 인식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당연하지 않더라고요. 그 인식이 다른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야당에, 그 당시 야당에 주류 세력화하고 있더라. 그리고 끊임없이 새롭게 들어오면서 그 당을 소위 말해서 호남을 기반으로 한 사실은 보수 야당이었던 그 과거 민주당의 한 부류, 그 당을 장악하고 거기를 제가 이렇게 표현하죠. 숙주 삼아서. 숙주 삼아서 기생하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그들이 함께 손을 잡고 권력을 위해서 손을 잡고 함께 가다가 결국은 그 세력들이 주류가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 이거 큰일 났다. 나는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 책임 못 진다. 나 여기서 정치 계속하다가는 나중에 할 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태 되겠다. 그래서 솔직한 말로 저 탈출했습니다. 탈출. 더 늦기 전에. 왜냐하면 대통령이 될 것 같았거든요. 대통령이. 그래서 집권을 그 세력들이 집권하기 전에 이걸 막아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안들이 마땅치 않았죠. 그런데 이 대안들이 힘이라도 합하면 이 대안들이 아주 성에 안 차는 대안들이었지만 홍준표든 뭐 유승민이든 안철수든 전부 성에 안 찹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문재인이 되는 것보다 낫지 않냐. 우리 나라가 이상한 데로는 안 가겠지. 설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단일화해서 연합정부라도 만들고 일단 이 위기를 넘겨야 한다. 그래서 제가 탈당을 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국민의당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설득해서 단일화도 추진하고 했었는데 당사자들의 어떤 철학적 부재와 그 위기의식의 어떤 심각한 위기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제 얘기가 크게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고 조금 시도하다가 결국은 실패를 하고 정권을 넘겨줬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때 힘을 합했으면 좀 시원찮은 지도자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이 대통령은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어쩌면 그 워낙 시원찮았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기까지 왔죠. 근데 지금 집권한 이후에 이들의 행태를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당시에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해. 한편으로는 아 정말 내가 그때 정말 판단을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그 끝이 어딜까? 내 상상을 뛰어넘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데 저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끝이 어딜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우선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주사파도 아니고 저 운동권도 아니고 또 옛날에 어떤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도 아니고 또 방공이 막 이렇게 방공 교육을 많이 했던 세대도 아니고 저 40대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경제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우리 세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는 거 익숙하거든요. 굉장히 자유롭게 살아가고 그리고 부모님들한테도 반항도 좀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젊은 사람들은 더 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소위 운동권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들 입으로 민주화 세력이라고 막 하는데, 민주화 세력은커녕 하는 거 하나하나를 보면 민주주의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그거에 대한 자유나 민주주의에 대한 감수성이 전혀 없는 굉장한 파쇼 세력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김태우 수사관건을 한번 보시면요. 거기서도 그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귀에 막 거슬립니다. 저같이 이제 어쨌든 제가 40대고 저는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큰 사람인데,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 보수 정권의 어떤 권위주의적 행태에 대해서도 저는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뭐 이렇게 권위적으로 과거처럼 옛날 사람들처럼 또 심하게 얘기하면 왜 이렇게 꼰대짓을 하고 있냐, 이렇게 저는 불만이 있었는데, 근데 그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이 사람들 보면 사람을,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수단으로 봅니다. 그게 너무나 소름이 끼치고 미꾸라지, 뭐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거 자체에 뭐 법을 위반한 건 아니죠. 근데요, 어떻게 자기의 치부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폭로하는 공무원을 두고 미꾸라지라는 표현을 쓸수 있는가? 저 굉장히 놀랍습니다. 만약에 이전 정부였으면 과연 그런 표현 썼을까? 저는 안 썼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변명은 좀 했겠죠. 그리고 욕을 먹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표현은 감히 안 썼을 거예요. 근데 저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저건 무슨 머릿속이 어떻게 된 거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마어마한 오만하고 어마어마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기본적 사고가 결여되어 있다. 매우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저런 표현을 쓸 수가 없다. 최근에요, 민주당에서요, 의원이 아닌데, 뭐 의원은 아닙니다만, 어떤 의원실의 보좌진들이 자기들끼리 뭐 웅성웅성 하다가 국회에 보고 일좀 해라 하면서 어떤 분이, 지긋하신 분이 분신 시도를 하셨어요. 혹시 이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거를 페이스북에 글을 또 올렸습니다. 저는 분신 시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분신 시도한 사람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통구이? 뭐 그런 말을 했어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요, 자기 편에서 분신 시도하면요, 사실 분신량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왜 자살을 합니까? 왜?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그 부모가 그 사람 자기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뼈빠지게 고생했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사랑을 퍼붓는데 그걸 무시하고 감히 자기 생명을 자기 손으로 끊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그러나 그 오죽하면 거기까지 갔겠나. 그러나 어쨌든 연민의 정의라는 게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통구이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낄낄대면서, 제가 그 낄낄댄다는 대목에서 뭐가 생각나냐, 그이 사람들 운동권들이 하는 방송 뉴스 공장, 응? 김어준 뭐 등등등등 막 있죠. 이 사람들 남이 뭔가 실수하면 낄낄대죠. 방송에서 전다 꺼버립니다. 어? 기본이 안돼 있어.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나 존경이, 존중이 결여돼 있어.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누릴 자격이 정말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건방진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통구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또 분신 시도하면 의사 열사. 그리고 좀 이상하잖아요. 사고방식이 어떻게 된 걸까?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요. 그 의사 열사라는 사람들이 정말 존중돼서 그러는 걸까? 그 사람들이. 그게 아니다. 똑같다. 이 사람들한테는 모든 인간은 수단이, 수단. 모든 인간은 수단이고, 그 인간이 내가 활용할 가치가 있으면 의사와 열사고, 내가 활용할 가치가 없으면 통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행태를 뭐라고 합니까? 전체주의라고 그러죠. 전체주의. 그죠? 그리고 이 전체주의는 과거 역사에서 언제 있었느냐?
중국이 문화혁명을 할 때, 러시아혁명 할 때, 소위 말해서 지금 이미 다 몰락한 그 사회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인간을 개체로 보고, 인간을 수단으로 보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또는 그걸 이루기 위한 자기들 계급의 독재를 위해서 부품처럼 생각할 때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운동권이 저는 인간을 부품으로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행동양식이나 발언에 대해서 모든 게 일관된 거예요, 사실은. 미꾸라지라는 표현도 그렇게 보면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게 좌우의 대립이고 이념 대립의 수준인가, 그 수준을 넘어선다. 이 사람들은 서구에서 유럽에서 말하는 사회주의자나 이런 좌파들하고도 질적으로 다르다.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리고 이미 이 세상에는 북한이나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이미 다 소멸되어버린 그런 전체주의자들,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들하고 비슷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의 이 덜 떨어진 시대착오적 운동권들을 퇴출시키지 않고서는 이거는 좌우의 정치가 아닙니다. 이건 좌우의 정치 아니다. 우린 함께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가 완전히 퇴출되고 최소한 좌파가 나와서 정치가 논쟁을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북한 때문에 사실은 좌우가 제대로 공존할 수 있는가 하는 논쟁도 있습니다만,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3인주의자 정도는 되는 애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나하고 논쟁을 하고 해야지, 어찌 저런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그런 것이 결여되어 있는 것들이 전체주의자들이 감히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나와서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이건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요, 인식을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우파라서 좌파를 때려잡자,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중간에서 잘 공감을 못해요. 지금 그런 차원이, 그건 나중에 저 좌파들이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논쟁도 하고 하는 거지. 아니,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우파들이 저 좌파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유럽의 좌파 정도 수준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흥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인간을 수단화하고, 그리고 사람을 갖다 인격을 완전히 말살하고, 뭐라고 표현하기 힘들지만 자기들이 얘기한 거를 금방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그러면서 국가의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오로지, 그래서 이 권력을 바꿔가지고 기존에 있던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우리가 권력 잡자, 우리가 다 해먹자, 그래서 국민들 사기쳐서 국민들 세금 뜯어가지고 그 혈세로 국민들 좋은 일 시키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먹자입니다. 북유럽처럼 세금 많이 걷어서 국민들을 퍼주자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 그 수준이 아니에요. 세금을 많이 걷어서 우리가 해먹자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먼저 그런 부분부터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를 북유럽이나 이런 사회주의하고 비교하면 곤란하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버립니다.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연금 사회주의 얘기도 많이 하지만, 기본적으로요, 그러면 자, 최저임금 다른 나라가 북유럽이나 이런 데가 하던 거랑 비슷하지 않냐? 그 다음에 국민연금, 연금사회주의 비슷하지 않냐? 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잘 모르면. 그런데 따져보면 전혀 아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르다. 최저임금은요, 굉장히 그 임금의 수준이 떨어져서 기본적인 삶이 안 될 때 우리가 최저생계비 정도는 보장해주자 하면서 나온 얘기예요. 그럼 그런 얘기는 국민들이 사실은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최저생계비 수준이냐?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뻔히 다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뭘 하고 있냐? 이 수준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 최저임금 자체에 대한 어떤 최저임금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문제는 이 사람들이 파쇼적으로 이것을 강압적으로 완전히 전체주의적으로 사람의 인격과 자유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본질을 잘 알아야 돼. 그런데 이 우파가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잘못 접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치 유럽에서 최저임금 논쟁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담담하게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이 문제는 뭐냐? 내가 당장 망해. 이렇게 올리면 나는 망한다고. 나는 길거리에 앉아야 돼. 그래서 정말 우리 애들도 학교 보내야 되고 내 이때까지 빚을 엄청나게 져가지고 우리 집에 담보까지 잡히면서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실업 사실은 명퇴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가게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밖에 할 게 없으니까 그래도 가맹점이라도 해가지고 뭐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나보고 야 우리가 볼 때는 임금을 이쯤 줘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딴 게 아니고 이 민노총하고 우리하고 손잡고 국민들을 현혹시켜가지고 우리가 오랫동안 해먹는 세상이야. 뭐 임금이 뭐 어떻게 돼서 노동자 행복하고 이런 거 사실은 웃기지 마. 그건 그냥 앞에서 하는 얘기고 사실은 우리가 오랫동안 해먹는 세상이야. 그걸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너는 두말할 거 없고 임금이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거 못하면 너는 망해. 왜냐하면 너는 권력이 없잖아. 권력은 나한테 있는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이 자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이런 독재가 어디 있습니까? 왜 화가 나는지. 최저임금 올려주자고 하는데 유럽에서 얘기하는 그런 논쟁이 오가고 그런 수준에서 얘기가 되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이제 아주 우파적인 그게 강하면 모르겠지만 왜 저 바닥에 있는 저 아무것도 모르는 자영업자들이 저렇게 분노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의 원초적인 자유가 억압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돈 가지고 사업하는데 나보고 강제를 했어. 그래서 못하면 망하라고 해.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나한테 도와준 거 있어. 이때까지 내가 여기까지 사는데? 국가가 뭔데? 네 정치 세력들이 뭐길래 나를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드는 거야? 그런 느낌이 지금 드는 거예요. 이 감정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경제학의 관점에서 무슨 그래프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의 기본적 자유를 박탈한 것, 우리나라의 헌법을 위반한 수준까지 간 것,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완전히 인민민주주의 다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동자는 행복한가? 노동자는 우리는 뭐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파는 노조들이 싫으니까, 민노총이 싫으니까 그렇다고 노동자는 우리 편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야말로 시장경제야말로 실력대로 경쟁하는 체제고 자유민주주의야말로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그래도 가장 국가 권력에 종속되지 않고 나의 원초적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기득권자나 부자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야말로 서민들과 우리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시각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이 이걸 좋아하느냐, 최저임금. 억지로 이렇게 했더니 나 일을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어디 그런 나라가 제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퍼준다. 그러니까 국가가 세금 걷어가지고 너한테 다 돈 줄 테니까 앞으로 복지 다 해줄 테니까 일하지 말고 그냥 빌빌대면서 살아.
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그 과거의 70년대부터 내 힘으로 땀 흘려서 나라를 이렇게 세운 그 DNA가 있다 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 젊은이들도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그래서 성공하고 싶고 돈 벌고 싶지, 나한테 돈 쪼가리 주는 거 그렇게 반갑지 않다. 근데 문제는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기회를 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래서 기회를 갖고 싶은데 부족하나마 부족하고 성에 안 차지만 그래도 지금 있는 일자리가 그 돈, 그 임금 받는 일자리, 나 일하고 싶어. 그래서 거기서 내가 떳떳하게 일하고 떳떳하게 돈 받고 싶은데 나보고 어느 순간 국가가 얘기합니다. 이 운동권들이 얘기합니다. 민노총하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저 공약을 했거든, 국민들한테. 그래서 그 공약을 못 지키면 내가 정치적으로 공지에 몰리고 정치적으로 민노총하고의 연대가 깨지고 이렇기 때문에 잔말 말고 그거대로 그냥 해. 그 돈 못 받으면 일하지 마. 네가 뭐 노동을 못 하든가 말든가 그건 내 관심사가 아니야. 내 관심사는 오히려 오로지 내 권력이야. 이 얘기를 운동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를 찾아 헤매다가 낮은 조금이라도 덜 받으면 내가 일자리 찾을지도 모르는데 그거 그렇게 올려달라고 하니까 나는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사실은 국가가 그렇게 시켜도 그 돈 안 받고 조금 덜 받고라도 난 일하고 싶다. 왜냐하면 나는 내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 거저 먹고 이런 거 나 별로 원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 사용자가 처벌되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냐 도대체. 각자가 계약을 해서 시장에서 자기 가치만큼 시장에서 줄 수 있는 만큼 해가지고 서로 행복하게 좀 부족하지만 서로 격려하면서 등 두드리면서 살 수 있는데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거리들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노동자들과 이 몰락해가는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분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이제 보수 정치인들이 그것을 비판은 하는데 영혼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정말 울부짖으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 왜냐하면 그 사람들 지금 길거리 나왔거든. 지금 하루하루 그러고 있거든. 저는 우리 아버지가 4월 하다가 IMF 때 부도가 나서 굉장히 어려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가족들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때 그런 상황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쏟아져 가고 있고 그때 그렇게 정말 눈물 흘리면서 서로 격려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마음이 찢어져 그런 생각을 하면. 그런데 이놈의 운동권들이 지가 뭔데 도대체? 그러면서 뭐 사람 뭐 어쩌고? 뭐 인간이 뭐 사람이 뭐 먼저? 사람이 먼저 제1의 얘기예요. 저 뭐 그런 주체 사상이나 이런 거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사람이 먼저? 입 좀 닥쳐라. 사람이 먼저인 것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거짓말도 그렇게 이율배반적이고 한 입으로 두 얘기하는 정말 비겁한 놈들. 용서할 수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인 거예요. 내가 일하고 싶고 내가 사업하고 싶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고 싶고 내 능력이 안 되면 실패해도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나의 능력하고 상관없이 국가 권력이 끼어들어서 나를 비참하게 만들 때 나는 국가 권력한테 얘기한다. 내 자유를 보장해라. 그래서 지금의 우리나라의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노동자들이 저는
딱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지금 자각하고 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이 이 대한민국에 지금 우리를 학습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또 국민연금, 연금사회주의 얘기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민주공화국의 원리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맨날 입으로 떠드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지난 촛불집회 때 이 운동권들이 뭐라고 했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노래까지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물어야 합니다. 민주공화국이 어떤 뜻인 줄 아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종의 위임의 법리고 대의제의 원리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그러면 국민들이 대통령을 국회의원들을 선출해서 헌법의 가치와 우리가 공감하고 합의한 내용대로 국가를 운영해 달라고 맡긴 거예요. 그럼 우리 김기수 변호사님 오셨지만 선관주의무라는 거 아시죠? 그죠? 네, 위임의 법리잖아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그것에 충실하고 있는가?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내 노후자금을 관리해 달라고 맡긴 거예요. 선량한 관리자로서 국가의 대표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돼요. 그러면 노후자금을 맡았으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첫 번째는 이 노후자금을 불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현금가치가 줄어들지 않게끔 유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그런 거 온데간데 없어요. 안중에도 없어요. 작년에 국민연금의 손실이 15조가량 났었고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그 이전 정부에서 그래도 4%, 5%대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렇게 하고서도 무슨 균형 발전인가 뭔가 하면서 말도 안 되게 아니 뉴욕에 월스트리트 갖다 놔도 될똥말똥한 거를 갖다가 전주에 갖다 놨습니다. 제가 전주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가 원하는 방향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게 최선이냐? 그래서 그렇게 가니까 거기 누가 훌륭한 사람들이 오고 누가 이것을 잘 운영해서 우리 돈을 불려주겠는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실력도 없는 것들이 더욱더 기가 차는 것은 우리 돈 가지고 권세 부립니다. 우리 돈 가지고 지가 큰 소리 치고 대기업 가서 큰 소리 치고 네 돈이냐? 내 돈인데. 이건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응? 그리고 큰 소리 치고는 나중에 또 지멋대로 아, 이 나라 이 기업은 이래야 되고 저 기업은 저래야 되고 그걸 누가 판단하느냐? 지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예를 들면 대한항공이 LA에다가 비핵심 자산을 갖다가 갖고 있다. 그래 처분해라. 그래가지고 배당하자. 제가 볼 때. 프라이빗 에코티 펀드, 그러니까 사모 펀드에서는 그렇게 하자고 모인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해? 그러면 그 국가의 차원에서 봤을 때 대한항공이 LA에다가 고층 빌딩에다가 끝에다가 저는 봤습니다. 태극마크를 달고 있는 거를. 그것이 보이지 않는 가치인데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게 그냥 단순히 재정적으로 비핵심 자산이니까 팔아라. 그것은 사모펀드나 하는 짓이죠. 나라가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되지.